네, 화요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또 먼저 볼게요. 네, 대여. SK바이오팜 청약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공모주 청약 얘기 뉴스 엄청 많아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대여 하니까 저는 갑자기 한 프로그램이 생각나긴 하는데, 누가 참돔 하나 크게 한번 해가지고. 뭐죠? 삼시세끼. 아, 네, 요즘 하더라고요. 예. 대여. 우리 주식시장의 대여는 지금 SK바이오팜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청약을 하려나 이분이 이럴 정도로 열심히 파고 파는 걸 보면서 저는 들어왔습니다. 예, 김수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청약할 거예요. 아, 뭘 이렇게 열심히 해? 저 진짜 사실 저번 주에 피디님이 저한테 다음 주에 청약 얘기할 거야 이랬는데 제가 주택 청약이요? 이렇게 하니까 가서 공부하고 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오늘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어요. 열심히 팠네요. 네. 예, 이거 좀 약간 좀 욕심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더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여 스크팜? 예, 스크팜. 예, 공모주 청약과 스크팜. 이렇게 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스크팜? SK 바이오팜이라고 네, 할래요? SK라고 저도요. 글자를 치는 게더 빠를 수도 있는데 네. 그 한영키를 누르기가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 왜 이렇게 게을러? 그래서 그냥 스크 하기도 하고 스이라고도 해요, 스. 스타커? 아니요, 스에 키읔 붙여서 아, 스. 스. 스테크시 뭔지 아세요? 세상이 달라졌네. 스테크시 뭔지 아세요? SK 와이번스 때 KT 위즈가 붙으면 스테크시예요. 또 야구야? 또 야구야? 네.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그러니까 많이 쓴다는 얘기네요.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러면 친숙하죠. 스팜으로 해요, 우리? 그럼 스팸 같은데. 아, 그래? 네. 그러면 스팸 먹고 싶어. 스크팜으로 해? 스크팜? 아, 뭐 그냥 전뭐 SK 바이오팜 계속 아, 예, 그렇게 파괴 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네. 종목명을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네. 걸렸네. 공모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해요. 예,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은 좀 잠잠하고 눈치 보게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야라고 할수 있으니까 네.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일단 예, 네.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예. 네, 저보고 이제 백치미냐고 얘기하시는데 공모주 청약이란 먼저 기업이 이제 공개를 통해서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할때 일반인들에게 청약을 받아서 이 주식을 배정해 주는 거를 말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보통은 이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 공모가보다 시장가가 좀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 시세 차익을 활용하면 이익을 많이 얻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공모주는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워낙 나오 예. 경쟁률이 너무 심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 공모에 참여했는데 실패했어. 그래도 상장하면 상장하는 그쵸. 시초가에 한번 사봐야지. 그때 사야지. 예. 동시호가 때라도 사봐야지. 맞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대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건지면 이제 큰 참돔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참돔. 하고 지금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모시장, 이 공모주 이런 네. 게 그동안은 별로 유행을 하지 않았어.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좀 청약을 어떻게, 그래서 지금 청약을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굉장히 유행한 지 얼마 네. 안 돼가지고, 그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청약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제일 말할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네. 오늘부터 하고 있는 스크팜, SK 바이오팜, 저는 스크팜이라고 아, 하겠습니다. 이 예. 스크팜의 청약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스크팜이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네. 중추신경계에 특화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 전에는 SK의 100% 자회사고요. 상장을 하고 나서는 SK가 지분을 75% 보유한다고 합니다. 25% 부는 건가? 그렇게 되면은? 네, 그런 뭐 거죠. 어쨌든 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구주에 지금 청약이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이랑 내일이랑 이렇게 이틀 동안 청약을 받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청약을 하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아무래도 좀 눈치 게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내일 오후로 가면 갈수록 좀 경쟁률이 높아지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쉬운가 봐요. 많은 분들이 쉽
쉽게 돼 있다고도 하시고 너무 띄우지 말아달라고. 너무 나조막에. 나조막에. 나도 좀 사게. 저희가 여기서 언급한들 안 하는데 기차로님의 그 통장에 들어오는 주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예. 경쟁률은 셀 것 같아서 예. 우리가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경쟁률은 셀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저희가 해서 좀 낮춰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 너무 세니까 이거 나중에 예. 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공모를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모 네. 가격을 그 기업이 맞아. 나는 여기 얼마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딱 이 나는 5만 원에 받을 거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밴드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밴드 하단과 상단을 했을 때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네. 밴드 상단 이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맞아요. 커요. 맞아요. 뭐, 어떻게 나온 거죠? 4만 9천 원 밴드 상단으로 네? 일단 책정이 됐고 밴드 상단이 4만 9천 원이요. 예예. 네. 그런데 4만 9천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만큼 뭐 이미 열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밴드 그러네요. 상단으로 완전히 책정이 네. 됐다는 게. 근데 사실 최근에 SK바이오팜이 정말 좋은 회사라는 것도 알지만 SK바이오팜 말고 어떤 뭐 주식 종목이 청약을 뭐 받는다 그러면 왠지 최근에 시장에선 다 그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지금 바이오 쪽에서 종목 조그만 거 알았는데 그것도 경쟁이 엄청났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SK바이오팜이니까 더 기대감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NH투자에서는 38대 1이래요. 그렇습니다. NH투자 네. 말고도 뭐 한국투자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뭐 네. 이렇게 공모주 청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 경쟁률이 836대 1 뭐 네. 이렇게 그 기관 투자자들의 예상 수요 예측을 예, 수요 예측을 네, 받았을 근데 때 지금 상황의 분위기로 봤을 때 어쨌든 눈치 게임을 할 것 같은데 800대 1은 넘을 거라는 얘기죠. 네. 뭐 근데 너무 띄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 정도까지만 700대 1로 할까? 50대 1로? 예. 알겠어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오랜만에 정말 500대 1, 막 몇백 대 1 몰라요. 혹시 더 이거보다 더 예측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거는 돈이 지금 워낙 많이 풀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일단 기대치가 높아요. 어떻게 기대치가 높은지 이거는 우리 수정님보다는 명성 앵커가 네. 좀 정리를 해줄 것 같아. 그래요? 네, 왠지 더 잘할 것 같아요. 왠지 정리해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주식시장을 봤을 때가 바이오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떴을 때고 그래서 바이오 하면은 막 딱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되게 무논리인데 되게 논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공모가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4만 9천 원인데 뭐 예상으로는 한 두 배는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네. 그 기사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만 4, 네. 5조 정도 됐는데 시총 예. 비중 10조 생각, 시총을 10조 생각하고 이제 기업가치 10조까지. 그렇게 되면은 올라가면 그렇죠. 그게 맞죠. 계산하면. 그니까 저보고 갑자기 비논리적으로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해봤는데 5조 정도로 들어올 건데 네. 지금 기업가치 10조 보니까. 네. 뭐 지금 댓글 반응도 그러네요. 그러네요. 두 배 되면 다행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15만 이상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능해. 제가 뉴스를 또 봤더니 들어오자마자 코스피 200에 바로 편입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수요가 들어올 그 기관 투자가들이 뭐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에 예. 몰려있는 저 지금 사람 이제 투자자분들의 반응이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 이거 지금 여기 보고 있죠 우리. 네 이미 우리 뭐 수정님이 한번 얘기해 네, 주시고 이렇게 네. 지금 이런 반응도 있는데 네. 제가 기사를 또 읽어 보니까 기사에서 SK 바이오팜 이 상장 이 청약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 월급을 끌어 모아서 하겠다. 아까 저희 뭐 영끌 받으시는데요. 영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영혼을 끌어모은다 이것처럼 진짜 뭐 이번 달 월급까지 끌어모아서 이번 청약에 하시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몇 주 받으시는 네. 거죠? 저요라고 하시는데요, 저게? 아, 그래요? 대출 네. 대출도 받으셨어요? 일단 이제 이거 장기적으로 성장성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근데 이제 상장 첫날에 엄청나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 아무튼 핫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주 청약에도 꿀팁이 있을까요? 예. 꿀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을 모아서 SK 바이오파 한번 사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요. 그러면은 청약의 꿀팁이 청약의 있나? 꿀팁이 있나요? 사실 그냥 열어놓고 뭔가 그냥 기도 네, 메타 그렇죠. 아닌가요? 기도 메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 사실 뭔가 네. 네. 아, 그렇죠. 그런 건데 뭐 혹시 네. 여러분도 꿀팁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꿀팁 한번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예. 네. 우리 수정님은 네. 어떻게 정리를 해요? 사실 이게 막 꿀팁이라고 하게 좀 그래요. 그냥 팁? 그냥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뭐 팁이 있다고 해서 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어디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기도와 네. 행운이 따라줘야 되는 네,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일단은 아무래도 제일 기본적인 거 여러분 청약을 하시려면 증권 저축이나 또는 공모주 청약 예금에 가입을 하셔야 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꿀팁인데요? 통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죠. 여러분들 네. 청약을 받으시려면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청약을 받으려면 네.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와. 운전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밖에 나가려면 신발을 신어야 돼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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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그렇죠. 글을 쓰려면 네. 본편이 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너무 기본적인 거 얘기했네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저는 좀 어려웠는데 이런 청약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보를 얻으려면 많은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이 일정을 아무래도 알아봐야 되는데 각 증권사가 이제 이번에 청약을 진행을 하는 증권사의 홈페이지 가보면 또 이런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카인드라는 사이트에 가면 또 청약 일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신기하죠. 이건 좀 인정하죠. 예, 예. 인정, 이거는 인정, 인정. 이건 인정 그리고 가보시죠. 네. 그리고 기업 예.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예. SK방 그 스크팜 같은 경우에는 네. 유명하니까 알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잘 모르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보니까 증권사 지점에 내방을 하면 직접 이 책자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우리가 또, 이게 또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 네. 할 때는 아.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DART라고 다트에 가면 투자 설명서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볼 수가 있다고 네. 합니다. 오. 저는 이 비대면을 이미 진작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무조건 다트로 다트로 엄청 들어가서 투자 설명서 많이 보거든요. 예. 수정도 수정 보고서도 엄청 많이 예. 발행이 되니까 맨 최근 걸 보셔야 돼요. 예. 맨 최근 걸 발행 보고서. 저기 근데 또 물어보신 분 있어요. 통장을 거. 다시 만들어야 되죠?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막 뭐 웃었더니 저희... 네, 이게 있어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인 거 아시죠? 네. 다른 증권사 가서 통장 만드세요라고 할 수 없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아실 거예요. 네. 예. 아, 네. 아, 미치겠다. 예. 네. 그럼 이제 해보세요. 공회에서 가서 가보세요. 예. 네. 만약에 네. 받았어요. 내가 받았다고 네. 가정을 하면 막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부터 일단 이제 만약에 내가 받았다 그러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 청약에서는 청약을 진행하기 전부터 상장하고 나서까지 계속해서 저희 눈치 게임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눈치 게임을 가지고 있다가 일단 너무 경쟁률이 높으면 좀 청약을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자본이 많고 내가 아무리 청약을 하더라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버리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좀 논리가 있었죠. 분명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내면 한 줄 산다고 아까 나오셨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하거든요. 그래도 그거 받는 게 낫지 않아요? 한 줄라도 받아야 그렇죠. 네. 불청객님이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 캐리소프트 청약한 사람들을 지금 다 반토막 났다고. 지금 너무 과열됐다가 오히려 진짜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있대요.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사실 내가 만약에 일단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샀어. 청약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정보도 모르고 얘가 정말 쭉쭉쭉 성장을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보통은 이 시장가가 높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상장 첫날에 그냥 매도 해버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일단 하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또 조정을 받으면 그때 또 들어가고 이런 그렇게, 식으로. 네. 그것도 팁이 되겠네. 3400 이사님 되게 재밌네요. 어떻게? 독일에 계실 때 네. 우리나라 코스닥 네. 같은 경우에 그 회사에 대한 문제를 내고 맞추면 일정하게 주식을 줬었대요.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요? 네. 근데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게요. 혹시 거짓말인가요? 아니 나 한번 들어보자는데 정말 맞죠? 제가 이거는 그냥 너무 네.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사실이라고 저도 팁을 하나 드릴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저 네. 이거 한번 좀 광고 좀 해야지. 생생펀드통이라는 거 진행하거든요. 아, 예, 예. 네, 알아요, 알아요. 그럼 거기서 공모주펀드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예, 예. 그러니까 공모주펀드가 뭐냐면 이런 펀드를, 그러니까 이런 공모주를 집어넣는 거예요, 펀드에다.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다. 이거 청약 너무 세다. 개인보다는 기관이 받기 쉽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펀드 이용하시는 것도 간접 투자의 방식이 괜찮을 것 같다. 네. 저는 요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주제. 아, 제가 읽어요? 청약의 역사. 네. 성공한 공모주 현재는. 오, 네. 저 지금 약간 군대 온 느낌이었어요. 내가 하리? 이 순간 막 움츠러들었는데. 예. 제가 어쨌든 선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재밌어서 저 거의 여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내가 해, 내가?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성의 거 너무 하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지. 흥행에 성공한 공모주. 어떤 게 있었죠? 저는 딱 생각나는 거 하나예요. 어떤 거죠? 제일 뭐지?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역대 최고라고 들었어요. 이게 보니까 2014년도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역사가 좀 있어요. 제일모직은 어떻게 보면은 이 뭐야? 제일모직 원래 있었잖아. 제일모직 있었어요. 원래 상장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삼성 에버랜드가 이름을 바꿔서 들어왔어요. 아. 삼성 에버랜드 사고 싶지 않아요? 당연하죠. 우리 소장, 소장님도 그러잖아. 네. 에버랜드 가봤어요? 한번 가봤어요. 아니 그 에버랜드 누가 갖고 있는데? 아 예, 그렇죠. 네. 뭐, 돌려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거 참. 네,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삼성 물산하고 합병이 됐잖아요. 그 삼성 물산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삼성 물산을 거는데 최근에 삼성 물산 막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아 바이오로직스랑. 같이 그러니까 그게 다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저는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공모주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핫한 시장을 본 두 분의 기억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공모주 때문에 막 이렇게 핫한 거는 본 적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저도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얘기하고 계시는 빅히트 계속 댓글에 있고. 올라오더라고요. 탑 있어요? 네, 아까 계속 맞아요. 처음부터 네, 계속 초반부터 빅히트 언제 상장하나요? 그건 중대어 정도 돼.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 물티슈 일개님 저 얘기를 동의하시네. 공모주 펀드도 좋겠다고. 그리고 네. 또 카카오뱅크도 얘기를 좀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대어가 될 만한 게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 뭐 그것도 그거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래서. 근데 NC소프트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들어올 만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지금 가장 좀 가시화되는 거는 빅히트인 빅히트. 같아요. 예. 빅히트 만약에 공모한다고 하면 어떻게 관심 있어요? 그런 관심 없어요? 네. 혹시 BTS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BTS 마세요. 사람 누구 있죠 이름? 랩몬스터.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지? 나 모르고 지금 이해 못했어. 네.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저 여기서 매장될 뻔했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그냥 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기운이 쭉 빠져서 얘기하다가. 네. 네. 우리 명석 앵커가 한번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습팜 얘기를 하다가 네. 예,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네. 공모주 청약 많은 분들이 지금 꿈꾸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다들 그 꿈이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지만 누군가는 아니야. 저는 이렇게 꿈은 이루어진다.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멘타로 성공하세요. 각자의 그 종교에 따라서 네. 네, 그 좋은 분께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를 네. 저희 뭐 다 같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면 결론적으로는 시장 입장에서 뭐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좋아요. 예.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게 궁금해요. 나중에 이제 수정캐스터도 같이 공모주 청약을 할 건지. 나중에 갑자기. 오늘 열심히 네. 공부를 한걸 보니까 관심도 많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저희 케미가 참 보기가 좋다고 하시네요. 갑자기 퇴사해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성공해서. 네, 청약 성공해가지고. 나도 그럼 쫓아가야지. 다 같이 퇴사를 꿈꾸며. 네. 오늘도 이렇게 되나요? 나 놓고 가지 마. 알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여기서 끝이 안날것 같네. 수정캐스터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